꽉꽉꽉 채워가다 이깁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금강 이모네다 이깁니다. 이모네 다육.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새로운 품종, 멋진 아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금강 이모네 다육은 수입군색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요새는 뭐 거의 수입군색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오늘은 철화가 좀 마음에 드네요. 제가 보니까. 철화가 너무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즈별로 해서, 그리고 철화가 군색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예상외로 너무 좋아요. 철화 좋아하시는 분 오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특가 다액도 중간중간에 껴있어요. 몇 개 안 남은 거는 사장님께서 특가로 해서 저렴하게 드리도록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선택을 또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5만 원 이상은 다 무조건 무료보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금강 이모네다 이거 말고도요. 이렇게 군생들, 군생다이도 사이즈 좋은 아이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보시고 휴가철이잖아요. 왔다 갔다 가는 길에 왔다 갔다 가는 길에 들려보시면서 구경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군생들 좋아하시면 군생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고 있어요. 묵둥이잖아요. 수입 들어온 군생들은 사이즈도 완전 대품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신다면 오셔가지고 애원열소 가가들도 보고 군생들도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아주 멋진 휴가에 그런 기억이 남을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리와 철화를 보여드릴게요. 와, 말리와 철화가요. 지금 제가 자료 안 가지고 잠깐만요. 자, 조금 가져올게요. 자, 여기 사이즈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중 사이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 사이즈 철화는 전체 사이즈가 한 3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대가 다 통판이에요. 통판 목대 이렇게. 와, 이거 색깔, 목대 이렇게 통판 철화들을 성장하고 그러면 성장시키면 진짜 멋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완전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웅장하거든요. 완전 묵둥이로 키워내면, 오래 키워내면. 아, 이것도 멋있어요. 다 통판 철화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지금 6만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말리와 철화인데요. 색깔 나오는 거 보면 지금 보신 핑크, 녹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얀 백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리와 철화 풀리면 진짜 환상이죠. 이것도 이제 통판 철화도 있고 약간 좀 갈라진 목대도 있습니다. 요거는 와 멋있어요. 이렇게 통판 철화도 있고 좀 목대가 나는 생얼도 보고 철화도 볼 테야 라는 분은 이런 거 하셔도 좋죠. 이런 것도 괜찮죠. 요것도 같은 가격, 이거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6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대품이 좀 더 큰 거예요. 큰 거, 아니, 좀 더 작은 거. 좀 더 작은 거구나. 이게 대품이에요. 이게 대품이고, 요게 중 사이즈예요. 중 사이즈. 그래서 가격이, 이거는 52,000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52,000원. 이거는, 중 사이즈. 사이즈는, 가격은 8,000원 차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6만원에 해당하는 건 통판 철화로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여기 있는 거는 좀, 갈라진 목대도 있으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얘도 52,000원. 얘는 52,000원이에요. 요런 수영도 있고요. 보니까 이렇게 좀 철화랑 생얼이 같이 또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 뒤에도 있어요. 목대가 생겼죠? 그래서 철화도 보고 생얼도 볼 수 있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5만원이에요. 5만원. 얘도 지금 굵은 아주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목대를 가지고 있고 철화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이즈 조금 차이 나는데 얘가 8,000원 정도 저렴하네요. 얘는 또 긴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말리와 철화예요. 말리와. 아, 철화 이렇게 키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이즈 크게 키우려면 이렇게 완전 두꺼운 목대고 실하고요. 이렇게 뿌리는 잘려 나와 있고 이쁘죠? 요거는 얼마? 요거는 52,000원. 이거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 사이즈는 아까부터 컸죠? 그럼 요거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사이즈 차이 크게 안 나요. 요것도 거의 22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실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얘는 갈라진 목대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거는 또 애기도 나와요. 이렇게 놔두면 여기에서 애기들 자구들 나와요. 가을에 이렇게 생얼도 같이 있는 목대 이런 거는 52,000원이고 통판 철화로 해서 아주 튼실한 이런 아이들은 부채꿀 통판 철화죠. 이런 거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갈라놨는데 여기도 52,000원짜리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52,000원짜리 보시면 이렇게 생얼도 같이 있어. 근데 52,000원짜리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생얼이 있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목대도 있으면서. 요런 거는 52,000원. 52,000원. 말리와 철화예요. 자, 말리와 철화 52,000원과 6만원에 판매가 되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말리와 철화가 있다면 군생도 준비돼 있어요. 군생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하죠. 군생도 사이즈 큰건 2만 원, 작은 건 12,000원인데 지금 사이즈 작은 게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안에 입장이 약간 풀레감이 있어요. 풀레감이 있으면서 하나를 빼보면 이게 지금 12,000원짜리거든요. 요게 말리와. 프릴 있죠. 프릴 있으면 핑크색이 라인이 있으면서 골드로 해서 색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아이. 자연구색이네요. 사이즈가, 이거 전체 사이즈 볼까요? 12,000원이면 부담도 없고 너무 좋은데 화분도 큰거안 써도 되고. 자, 16, 7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16, 7 정도 나오는 사이즈 말리와 군생. 요거는 12,000원. 12,000원. 요거. 요거는 12,000원. 요런 사이즈. 요런 사이즈는 12,000원이고, 좀더큰게 있어요. 옆으로 가볼까요? 큰 거? 큰 거는 요거. 좀더 목대도 기다라면서 더 기다렸죠. 목대가 기다리면서 입장 자구도 더 커요. 사이즈도, 이게 더 훨씬 전체 사이즈가 클것 같고요. 목대가 일단 다 길다랗게 나와 있으면서,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하나 얼굴도 더 크고, 그렇습니다. 좀 비교를 해드릴까요? 자, 요렇게. 여기 작은 사이즈, 여기 큰 사이즈. 요즘 사이즈. 그래서 이거는 2만 원이에요. 자, 이거는 2만 원이고요. 저거는, 12,000원.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말리와 군생이에요. 군생, 12,000원. 요 아이 12,000원. 요런 사이즈. 2만 원. 좀더 길다. 목대가 길면서 좀더 커. 전체 지름이 큰 거는 2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 인기가 많은 아이, 이 와인은 향비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3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군생이, 주식 사이즈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 이것도 21cm 정도 나오거든요. 향비. 이것도 사장님께서 이 선반에 꽂아놓으셨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스크래치 금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자리가 핑크핑크하죠? 핑크색으로 라인을 타면서,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있으면서, 보시면, 이렇게. 목대는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고,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두수도 좋아요. 요거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이건 향비예요, 향비. 향비라는 품종이고요. 보시다시피, 요렇게. 와, 여기 얼굴 생얼과 함께 자구들이 이렇게 예쁘고 자연군생이고요. 아주 쌍때도 A급이고요. 요것도, 지금 3만 원에 드리고 있거든요. 향비. 전체 사이즈를 보게 되면, 21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수도 12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건 향비입니다. 아직 이걸 못 사셨으면 이것도 엄청 많이 여러분께서 구매를 해주셔서 많이 판매가 됐는데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또 이렇게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원한 곳에다 꽂아만 두셔도 얘네들이 가을 돼서 기온이 맞으면 뿌리가 나와요. 그럼 그때 심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거는 향비입니다. 향비. 아, 이것도 멋지죠. 이런 식으로. 3만 원이면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네, 향비, 새로운 신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끝동 철화도 있어요. 붉은 끝동 철화도 얘도 이제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전체 사이즈가 27cm 붉은 끝동 철화예요. 이것도 생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붉은 끝동 철화예요. 철화고, 이렇게 목대, 철화 목대에서 위에 부분이 살짝 갈라진 이런 소형, 생얼도 같이 있는 소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좀 보여드리면 요것도 보면 이렇게 철화 목대에서 갈라짐이 있는 이 아이는 5만 원, 5만 원. 붉은 끝동 철화는 5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리는 중이에요. 말려서 이제 심어 주시려고 말리는 중이고요. 이것도 데려가셔서 사장님처럼 이렇게 공화분에다가 꽂아 놓으시면 돼요. 꽂아 놓으시고 그냥 말렸다가 가을 돼서 초가을 8월 중순쯤 돼서 심으면 뿌리가 나오고요. 이제 멋지게 뿌리 알차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붉은 꽃동 철화도 전체 사이즈 20cm 정도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런 건또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는데 한 25cm는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붉은 꽃동 철화입니다. 이런 수영, 붉은 철화 생얼 같이 있고요. 하얗은 띠면 되는 거고, 아주 건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목대를 가지고 있는 붉은 끝동 철화. 이거는 5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목과 철화도 들어가 있어요. 얘도 5만 원에 드리는데, 얘도 통판 철화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얘도 이렇게 지금 보면 부채꼴 통판 철화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나왔지만, 하얗은 다 정리하면 되시는 거고, 사이즈 24cm, 5cm 정도 나오네요. 얘도 5만 원이에요. 수목과 철화. 수목과 철화. 수목과 철화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수영도 있고, 또 이거 물들어진 거 보여드릴까요? 이런 수영. 갈라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얘도 이제 하얗게 정리해서 심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괜찮죠?
수목과 차라. 이것도 5만 원이면 가격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쌌거든요. 막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했었는데 한 25cm 정도 나옵니다. 수목과 철화입니다. 수목과 철화. 요거는 5만 원. 5만 원. 수목과 철화 수형은 다 똑같지 않아요. 이런 수형도 있고 이렇게 좀 더 갈라진 많은 수형도 있어요. 생굴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하엽은 이제 때 제거해가고 하엽 잘 마르고 있죠. 이렇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라줘야 돼요. 하엽이. 그러면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잎이 나오면서 뿌리 하착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정상적으로 이제 크는 거죠. 이거는 수목과 철화입니다. 요거는 5만 원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황금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홍황금. 요거는 14,000원에 드려요. 14,000원. 얘도 지금 얘는 뿌리를 저 받고 있어요. 안 나오네. 뿌리 활착이 됐네요. 색깔은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사이즈는 한 14-15cm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 홍황금입니다. 홍황금. 홍황금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홍황금. 요거는 14,000원. 14,000원. 사이즈는 15, 전체 사이즈. 둘, 넷, 다섯.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데려다가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 활착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뿌리 다 나왔어. 홍안금입니다. 홍안금. 가격은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얘도 고가, 금사국가 철화인데, 얘도 색깔이, 이 보시면 보라색 빛깔로 진하게 나온 거 보이시죠? 안쪽에 핑크핑크하고. 얘도 작아도 통판 철화예요. 통판 철화고, 가격은 45,000원이거든요. 사이즈 14 정도 나온다. 15, 14. 12, 14. 얘도 이제 가을 되면 완전 다른 얼굴 될 거예요. 지금 얘도 뿌리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작게 달궈진 거고. 얘는 금사국화처럼 얼굴을 보시면 입장 모양 색깔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보라색 핑크로 색깔이 나온 거고. 다 작아도 무조건 통목대로 되어 있는 거고. 가격은 45,000원. 4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핑크 여왕 차라도 있어요. 핑크 여왕 차라도 지금 뿌리를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얘는 뿌리 활착 됐어요. 그래서 살고 있어요. 화분에서 이렇게. 뿌리 활착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하엽이 다 밑으로 떨어지고 얼굴이 지금 생생하게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빛도 나고 만져보면 되게 단단하고 윤기도 나거든요. 탄력이 보시면 이렇게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탱탱하잖아요.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화분에 지금 활짝이 다 돼서 이렇게 지금 여름을 잘 내고 있는데 이거는 핑크 여왕 철화인데요.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요. 가격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지금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이 아이는 20cm가 무조건 넘고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는 수양 좋아하시면 이런 거 하세요. 와, 45,000원 너무 좋은 가격인데요. 가격 45,000원 맞죠? 제가 잘못 봤나? 5만 원이 넘어야 되는 것 같지 않아. 4만 원이네. 4만 원. 그냥 4만 원. 괜찮죠? 핑크 여왕 철화. 이것도 다 뿌리가 확장이 돼갖고 애들이 얼굴이 되게 쌩쌩하고 건강해요. 가운데 보면. 이거는 핑크 여왕철화 4만원. 생얼이 지금 많이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와, 이것도 사이즈 되게 좋은데요? 이런 거 다 4만원 무조건. 무조건 통목대. 통목대에다가 이거 생얼도 하나 있는, 요 두 개나 있네. 요런 아이도 있어요. 무조건 4만원 해드립니다. 핑크 여왕철화. 가격 너무 좋죠? 4만원 해드리는 요 아이 철화. 이 아이는 뿌리 다 나와서 지금 뿌리 활자에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여름을 나고 있거든요. 핑크 여왕 철화입니다. 요거는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마녀도 있어요. 핑크 마녀. 이 아이는 15,000원. 사이즈는 작아요. 지금 뿌리 얘도 받고 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뿌리 받으면서 모양은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가운데 보면 아주 건강하거든요. 생장점 보면 얘네도 지금 뿌리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 뿌리 나온 아이, 요 아이는 15,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을 드립니다. 하엽이 짙다는 거는 여기 이제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 되면 완전하게 다 펴지면서 하얗 다 떨어지고 뿌리 하차게 되면요. 윤기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입장도 막 펴지고 그럴 거예요. 와, 요거 작은 사이즈. 요거는 전체 사이즈 한 15cm 정도 보시면 돼요. 소 사이즈거든요.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메드샤 금입니다. 메드샤 금. 메드샤 금도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작은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얘도 뿌리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나오고 두수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두 정도 이렇게 커팅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이제 키워내면은 이제 크게 되죠. 크게 되는데 사이사이에서 자고 나오면서 성장할 거고 얘 가격 13,000원이에요. 메드샤 금.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하세요. 지금 얘 뿌리 거의 다 제가 보니까 나왔어. 탄력을 받았어요, 지금. 근데 여름이라서 지금 더워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작은 거 찾으셨으면 메드샤 금 요거 하세요. 13,000원에 드립니다. 13,000원에 메드샤 금. 지금 하엽된 거 보이시죠? 얘 뿌리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뿌리가 나와서 하엽이 된 거고 아주 건강한 작은 사이즈, 소 사이즈 메드샤 금
13,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마흐바흐금 철화예요. 얘도 철화예요. 얘는 4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마흐바흐금 철화. 얘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15cm는 나올 것 같고, 전체 사이즈. 철화 목대, 마흐바흐금 철화입니다. 이렇게 뒤에까지 수영은 생얼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마흐바흐금 철화 옆으로 긴 사이즈 한 15cm 이상 17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마흐바흐금 철화입니다. 마흐바흐금 철화 라인은 지금 붉게 타고 있고요. 이거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흐바흐금 철화 4만원입니다. 메두샤 금 철화는 특가로 보내드려요. 이거는 메두샤 철화거든요. 아까는 생얼이었잖아요. 왜 28,000원인데 오늘 2만원 특가. 대박이죠? 전체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나오네요. 이거는 철화예요, 철화. 여기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어요. 원래 28,000원인데 2만원. 특가로 드립니다. 특가. 메두샤 금 철화 비싸요. 이 정도 가격으로 못 사거든요. 보시고, 그 전에 비싸서 못 사셨으면 이거 사셔서 키워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 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메두샤 금 철화입니다. 요거는 2만원 특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붉은 끝동 끝동이 있어요. 붉은 끝동이 있는데 얘는 2만원인데 18,000원에 드려요. 우와, 얘 가격 특가입니다. 특가. 붉은 끝동 군색. 아까 철화 보여드렸는데 얘는 아직 뿌리 안 잡았어요. 심어놓긴 했는데 뿌리는 아직 덜 나온 상태인 것 같아요. 느낌에 하얗은 막 지고 있고요. 얘네들도 지금 뿌리 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힘을 지금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얼굴은 두수는 요런 두수. 이렇게 두수도 좋아요. 둘, 넷, 여섯, 12가 넘고요. 요거 붉은 끝동. 여러분 요거는 2만원인데 18,000원 특가로 드리고 있어요. 군생이에요. 붉은 끝동 군생입니다. 18,000원에 특가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미희입니다. 미희는 22,000원에 드립니다. 미희 22,000원. 아주 진한 보라색. 어우, 너무 이쁩니다. 얘네들도 지금 심어갖고 뿌리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 오, 예뻐요. 예뻐. 22,000원 싸지 않아요? 이거? 색깔 보세요. 완전 찐 보라색인데 가운데가 블랙 보라색으로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진한 색을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도 이제 가을 돼야지 이제 제 미모를 볼 수 있는데 사이사이에서 이제 성장하면 자구들 나오고요. 사이즈가 엄청 커질 거예요. 와, 색깔 너무 이쁘죠? 보라색 좋아하시면 이거 해보세요. 보라색 얼굴에서 지금 가운데가 완전 찐 보라색으로 해서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손톱끝은 더 진하게 되어 있고 요거 사이즈는 두수는 지금 한 4도, 5도 정도 보이는데 얼굴이 크네요. 한 15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 16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희, 미희예요. 미희. 미희고 가격은 22,000원. 자, 2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미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는 묵법사예요. 묵법사. 얘네들도 지금 뿌리, 지금 얘네들 꽃꽃이 섰네. 약간 옆으로 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뿌리 나오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서요. 약간 허리가 흰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완전 블랙색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블랙이거든요. 얼굴 두수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열두 뭐 이렇게 생겼고요. 목대가 긴 수영이고 얘는 커팅으로 만들어진 묵법사입니다. 묵법사. 13,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13,000원. 그리고 지금 뿌리 나오면요. 얘네들 꽃꽃이 쓸 거예요.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지금 약간 휘어서 보기가 그런데 점점 올라올 거예요.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거 데려다가 그렇게 키우시면 되시는데요. 이름은 묵법사입니다. 13,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두샤 금이 여기 있습니다. 와, 메두샤 금도 할인합니다. 18,000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16,000원에 드리는데요. 보시면 얼굴 사이즈가 16, 17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아까 전에 작은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얼굴 사이즈만 해도 지금 사이즈가 상당히 나와요. 얼굴 사이즈가 이런 거 큰 거는 얘네 뿌리 화분에 심어갖고 다 뿌리 받았네요. 한 13cm 얼굴만. 근데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자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아래쪽 자구 있죠? 아우, 건강합니다. 뿌리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탄력이 이렇게 보면 있어요. 이렇게 좀 탱탱하죠? 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뿌리를 잡혀져 있는 뿌리가 잡혀져 있는 이 아이는 메두샤 금 16,000원에 드립니다. 18,000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사이즈도 좋은데 얼굴도 좋고 색깔도 예쁘죠. 보라색으로. 그런데 오늘 16,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이거는 메두샤 금 중사이즈 메두샤 금입니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린 캐시미어 있습니다. 그린 캐시미어인데 얘는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얘는 금이 별로 저는 못 봤거든요. 금이 나온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이제 키워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연두빛입니다. 연두빛이고 목대는 목질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자구도 이렇게 나왔고 약간 롱수형, 롱수형. 이렇게 롱수형이에요. 얼굴만 보세요. 하얗은 떼서 정리를 해서 이제 심으시면 얘네들이 클 거니까요.
얼굴만 보세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그린키시 캐시미어 12,000원이고요. 꽃 모양 수영으로 해서 그린 장미 같은 느낌의 그런 두수도 좋아요. 두수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한 20두는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이거 꽃병 같은 그 화분에 식재를 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이름은 그린 캐시미어. 가격은 12,000원. 오, 12,000원.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린색 좋아하시면 이거 하는데, 이거 하시면 좋으신데, 노란색으로도 가을 되면 바뀔 것 같아요. 맑은색, 노란 맑은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꽃수형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린 캐시미어. 가격은요, 요거 12,000원. 가격 좋죠?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라이즈 금이, 와, 얘 뿌리 이제 거의 다 잡았네. 잡혔어. 가운데 골드가 진하게 나오는 게 선라이즈 금의 특징이잖아요. 보시면 두수도 좋아요. 자구도 좋고. 자구도 많이 달려있어요. 보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는 넘는 것 같고요. 요것도 중 사이즈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작은 게 아니라서. 사이즈가 22cm 나오거든요. 여기 20,000원이면 진짜 좋은 가격이거든요. 선라이즈 금이에요. 금. 선라이즈 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아요. 와, 여기 이제 물져서 물이 좀 튀어서 모래가 튀었는데, 이렇게 골드 금이 가장자리로 라인을 진하게 타면서 가을 되면 완전 초콜릿색으로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선라이즈 금. 중 사이즈인데 가격 20,000원입니다. 20,000원.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선라이즈 금 20,000원. 아직도 못 사셨으면 지금 사셔서 구매를 해보세요. 여기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과 함께 골드색으로 해서 투톤으로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의 진한 색으로, 얘는 연한 색보다 진한 색, 골드도 황금색이고요. 보라색도 완전 초콜릿색 진하게 나오면서 그게 대비가, 대조가 되잖아요. 골드하고 보라색이. 그러면서 가을 되면 정말 멋지네. 윤기도 아주 반질반질 흐르는 아이. 여기 골드 나온 거 보이시죠? 골드가 더 진하게 되면서 보라색 진하게 나와요. 너무 예쁜 선라이즈 금. 아, 진짜 얼굴 3개짜리가 막 엄청 비싸. 18,000원, 25,0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시도 좋은데 오늘 2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진짜 예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품이고요. 푸른 파도라는 이름이고, 와, 이 아이는 뿌리 다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완전 쌩쌩해, 쌩쌩해. 자, 요거 사이즈도 좀 너무 좋아요. 대품이고요. 푸른 파도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43,000원이고, 43,000원이고, 대품이에요, 대품. 대품이고, 색깔은 현재 골드와 연두와,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만 나와 있고, 근데 너무 이쁘죠? 빨갛고 노랗고 이런 색도 예쁘지만, 그런 색만 보다가, 또 이런 색을 보니까 너무 싱그럽고 예쁜데요? 자, 이렇게 녹이 아주 아주 예쁘게 잘 가운데 중앙에 많이 잘 들어가 있고, 복륜이에요. 복륜 금으로 해서 지금 두수도 좋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지금 자연 군색이고, 전체 사이즈가 27cm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푸른 파도예요. 푸른 파도.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43,000원입니다. 43,000원. 이거는 푸른 파도. 푸른 파도 43,000원. 아까 가격 보여드렸는데. 자, 43,000원. 아, 이거 말을 잘못해갖고, 이거 자막을 자꾸 잘못 쓰나보다. 자, 43,000원입니다. 43,000원. 푸른파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설미인금. 설미인금은, 이거 5만원인가요? 6만원? 6만원이에요. 설미인금은, 얘도 지금 금이, 그니까, 애원엽서가 아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근데 색감들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품종도 자꾸 사시는데, 얘는 또 다른 느낌의 또, 이렇게 또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 푸를감도 있고, 사이즈도 완전 대품이고, 얘도 진한 보라색이 특징이래요. 30cm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살짝 뒤집어졌는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자리가 약간, 뭐라 하지, 그, 푸를감도 있으면서, 약간 그 솜털 같은 게 있어요. 솜털 같은 게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색깔을 내고 있는 이 아이도 지금 화분에 심어갖고 뿌리를 받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가격은 6만원, 6만원. 이거는 설미인금. 설미인금 6만원입니다. 6만원. 이렇게 지금 대품으로 해서 자연 군생 같아요. 자연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온 신상이고, 현재 지금 뿌리를 잡고 있는 중이어서, 완전한 외모를 갖춘 건 아니에요. 이제 가을 가야지 얘네들이 뿌리 잡고 정말 예뻐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고, 현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사이즈도 더 커지고 그럴 거예요. 키우다 보면 이건 좀 진한 보라색으로도 나왔는데,
색깔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데리는 곳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설미인금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에 지금 뿌리를 다 냈네요. 오, 너무 이쁘네. 색깔랑 이렇게 이쁘네 했어? 세상에나, 세상에나. 공작입니다, 공작. 이런 거 전체 사이즈가 지금 한 13cm 나오는데, 공작이, 그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색깔이 안 나고 막 시들어가지고 안 예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쁜 아이였어요, 세상에. 이게 비싸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공작이란 아이고, 자고도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서 지금 새 얼굴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애완엽서 처음에 수입받아서 봤을 때는 시들어가지고 얘가 살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이 많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뿌리만 완벽하게 잘 내려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사셨던 분들 이렇게 공작이 예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구도 지금 나왔는데 자구도 지금 이렇게 보면 하얗다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가격 13,000원. 여러분 13,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여기도 밑에 옆에서도 자구를 대고 있네요. 공작 너무 이쁜 아이였습니다. 요거 색깔 보세요. 이쁘죠?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요. 지금처럼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지금 살살 자구도 나오고 있고 목대도 이제 클 거고 그리고 얘가 좀 휴면기 때는 살짝 오므려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멋있더라고. 더 멋있더라고요. 요거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솜털 같은 것도 있으면서 한엽보다는 새엽이면서 활짝 펴진 꽃 수영을 하고 있는 공작이란 아이. 얘 대풍으로 키워내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이거는 공작입니다. 가격 지금 싸잖아요. 만원대예요. 이렇게 귀한 아이가 지금 13,000원이거든요. 13,000원에 데려가셔서 키워보시고 또 공작에서 나온 철화가 있어요. 여기 철화도 지금 뿌리 활짝 받았네. 뿌리 활성 됐네요. 이것도 지금 사이즈는 처음에는 얘가 진짜 시들어가지고 얘가 살 수 있을까 저도 걱정했어.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뿌리가 나오니까 얘네들 얼굴이 다르게 되잖아요. 12cm네요. 12cm. 가격은 38,000원. 얘는 좀 귀한 아이라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철화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공작처럼 얘도 새엽이면서 뒤로 살짝살짝 뒤집어지는 입장 수영을 가지고 있고 뒷감 보시면 이렇게 진한 핑크색과 보라색 그리고 가운데는 금도 보이면서 녹으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38,000원. 이거는 봉황철화, 공작철화. 이거 봉황철화 아닌데 공작철화인데. 그죠? 요거 철화잖아요. 요 얼굴 철화예요. 요 얼굴. 요 얼굴 요 군생에 얘가 철화예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귀한 아이니까 데려가셔서 키워보실 분은 요거 38,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폭스 금이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뿌리 활착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가 산밑이라서 바로 밑이라서 그런지 색깔을 많이 뺐네요. 얘도 약간 핑크빛으로 도는 아이거든요. 가격은 3만원. 폭스금이에요. 3만원. 얘도 뿌리 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지금 더워서 약간 휘면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하얗도 지금 그런데 얘도 색깔 나오면 너무 이쁜 아이. 요렇게 지금 연한 핑크 보라로 나왔잖아요. 요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얘도 지금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뿌리 활착 거의 다 된 상태고요. 지금 여름이라서 약간 휘면을 하고 있는 건데 이름은 폭스금이에요. 폭스금. 가격은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선택을 해주셔도 좋으세요. 색깔은 지금 여기 보면 하나 핑크색으로 색깔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가을 되면 진짜 이쁘거든요. 얘도 지금 가장자리 복륜금으로 해서 가장자리 금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핑크빛도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녹도 동글동글 환엽 속에서 녹도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멋진 수영을 하고 있는 이거는 폭스금. 가격 3만원.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썬라이즈 금 철화입니다. 그 귀하다는 썬라이즈 금 철화. 여기 쌩얼도 있어요. 쌩얼 보시면 썬라이즈 금인 거 아시겠죠? 철화예요. 목대는 통판 철화고, 이게 대품이에요, 대품. 전체 사이즈가 한 30cm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즈 봐서 30cm 안 되면 사장님께서 좀 더 조정을 해주실 거고, 보통 이런 사이즈인데 10만원 이상으로, 이제 11만원이요? 12만원 이상이래요, 12만원. 그럼 작은 거 10만원 줘도 되잖아요. 이런 거니까 10만원 이상. 요런 거는 10만원 정도. 최저 가격 10만원에 드릴 거예요. 이거 좀 사이즈가 작아요. 옆에 거보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좀 더 크니까 좀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그건 사장님께 따로 여쭤보셔야 되고. 보니까는 목대가 좀 완전 통팡으로 나온 거. 멋진 목대가 있는 거는 좀 더 가격이 몇만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사장님께서 결정하시는데. 원래 이게 더 비싸게 입고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 크고 작고 다 떠나서 그냥 작든 크든 물류비는 똑같다고 해요.
가위 가격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께서 임의대로 작은 거는 좀더 싸게 받고, 이제 큰 거는 이제 최대한 가격을 절충해서 맞춰 드리는 거니까요. 가격은 좀 작은 거 원하시면 이런 거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너무 큰거 부담스러우면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대신 가격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이상 큰 거는, 이런 큰거 같은 경우는 뭐 12, 3만 원될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가 30cm가 넘어요. 34cm. 이렇게 줄자로 재면은 뭐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현재는 뿌리 활착이 다 되어서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녹이 나온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뿌리 활착이 다 되어서 새 자구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는 선라이즈 금철화입니다. 가격은 1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별도 문의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두 번째 애원협소가가 늘 영상이죠. 새로 들어와서 신상으로 준비해 주신 거 소개해 드린 게 지금 두 번째로, 이번 주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애원협소 아가들은요, 첫 번째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신상 아가들과 함께 오늘 보여드린 것과 같이 주문하셔도 괜찮으니까 같이 주문 주세요. 그 밖에 직접 오시게 되잖아요. 그럼 군생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군생들도 보시고 골라가셔도 되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총출동 특집으로 해서, 상반기 특집으로 그래서 영상이 나갈 거니까 그때 보시고 같이 주문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금강 이모네 다육 수익군생 전문 농원으로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으니까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선생님께 문자나 전화로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좋은 날,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